놀이터로 안 나갔어. 약속했잖아.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.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잖아. 나갈 때까지 안 기다렸나 보네.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. 그래도 20분이나 기다렸는데. 너 내가 싫어? 좋고 싫고 말할 게 뭐가 있어?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고 있는 거 해리한테 들키면 나 해리한테 죽는단 말이야. 해리고 뭐고 이제 다 상관없어.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그랬잖아.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같이 가. 싫어. 왜 이래 너. 너 이리 뭐하는 거야. 니들. 니들이 왜 같이 와? 니들 무슨 사이야? 어? 신신해. 니가 왜 교빈이랑 같이 다니냐고. 해리야. 아니야 그런 거. 신혜한테 뭐라고 하지 마. 싫다는데 내가 놀자고 한 거야. 뭐? 너 지금 내 앞에서 신혜 편드는 거야? 어? 야, 너 내 남자친구야?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. 정신 똑바로 차려. 정혜리, 나 너보다 신혜가 더 좋아. 뭐? 다시 말해봐. 뭐라고? 신혜가 더 좋다고. 그럴 리가 없어. 어떻게 나보다 제가 더 좋아? 저 꼬질꼬질한 애가 어떻게 나보다 더 좋으냐고. 그게 말이 돼? 너 교빈이 어떻게 한 거야? 어디까지 나 좋다는 애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. 난 몰라. 몰라? 몰라! 신은 아무 잘못 없어. 때릴 거면 나를 때려. 정교빈,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 정일이를 놔두고. 저런 식모동생 따위를 좋아해? 왜 아프지야? 왜?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해서? 우리 그만 만나. 신혜야,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. 가지 마. 와! 다들 잘했어. 반장이랑 체육부장이 팀들 창고에 책임지고 넣어놓고 오늘의 MVP를 발표하겠다. 잘 알겠지만 MVP는 체육 점수에 가산점 있는 거 알지? 주번. 오늘의 MVP는 제 박수. 체육부장 제 이름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. 정리하고 해산. 근데 너 누구야? 전화 갔어? 네, 그게...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. 알았어. 수업도 들었는데 누나도 급식 먹고 갈래요? 아, 안 돼요.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도 하나도 못했는데 가봐야죠. 어차피 지금 가나 좀 이따 가나 똑같을 것 같은데? 그래도 안 돼요. 가봐야죠. 밥 먹고 가요. MVP 되도록 띠임틀 뛰어서 엄청 배고플 것 같은데. 네? 아까 누나 띠임틀 너무 잘 뛰어서 저 충격 먹었잖아요. 자꾸 오리걸음 시킨다 그래서. 아무리 그래도 누나 운동해보세요. 소질 있어 보던데. 정말? 나 산에 있을 때 나무를 좀 타서 그런가? 진짜 오해하는 거야. 나 교빈이라는 애 하나도 안 좋아. 뭐? 너 지금 나 놀려? 나가! 나가! 정교빈! 복수할 거야! 이거. 고마워요. 오랜만이라서 그런가? 학교 냄새 너무 좋다. 학교 냄새요? 그런 게 있어요? 뭐라고 해야 되지? 먼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그 학교에서만 나는 오래된 책이나 가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시간이 흘러도 학교가 달라도 그 냄새는 똑같은 것 같아요. 난 잘 모르겠는데. 나도 학교 다닐 땐 잘 몰랐어요. 진짜 가봐야겠어요. 공을 몇 미터를 던진 거야?
꿈이에요. 팔리만 하는 아주 굿이에요, 꿈. 야, 너 말이야. 철. MVP! 잠깐만! 혼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! MVP! 들어가세요. 여기 더 있다가 또 오리고름 하지 말고. 아, 네, 그럴게요. 들어가요. 네, 집에서 봐요. 공부 열심히 해요. 얘도 이거 야, 왜 이렇게 돼지가 하고 말해? 왜 그래? 저 개구 역시 왜 그래? 충전기 좀 빌려간다. 뭐야? 아유, 우리 조카님이 웬일로 참고서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? 마음 잡았나 보네? 누나, 이것 좀 바로줄래? 새 거 같은데. 아시면서 저 공부 안 하는 거. 딱 좀 할게요. 절로 안 가? 땅끝도